지난달 남해에서 자신의 집사를 용감하게 선택한 견민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핑미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리는 차량 뒤로 따라오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하얀 솜뭉치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작은 견민이었습니다. 남해의 한 도로 위에서 달리는 차를 수백 미터 따라온 견민 A씨. 어이! 거기 잠깐 차 좀 세워봐요! 결국 작고 짧은 다리로 달리는 차를 따라잡아 멈추게 만들고야 말았는데요. 영상이 공개된 뒤 동민들 사이에선 솜뭉치 견민이 전력 질주를 한 이유를 두고 많은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저 견민이 혼자 동네에서 노는 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어느 집사가 저 견민을 버리고 간 거 아니야? 늘 혼자 돌아다닌단께. 수상한 목격담이 줄을 잇는 견민 A씨의 이름은 뽀순 씨로 밝혀졌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동네를 떠돌며 스트릿 생활을 하던 뽀순 씨. 어느 날 낚시를 위해 남해를 찾았던 시민 경현 씨와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스한 손길로 낚시터에 머무는 동안 뽀순 씨에게 무한 친절을 베풀었다는 시민 경현 씨. 그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시민 경현 씨가 차를 타고 낚시터를 떠나려던 그 순간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단 생각에 견민 뽀순 씨가 달리는 차를 따라 냅다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다려! 난 당신과 이대로 헤어질 수 없어! 그렇게 뽀순 씨의 열정적인 달리기 끝에 둘은 가족이 됐고 스트릿 시절 때는 잊고 뽀순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견생이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 집사는 내가 정하겠다. 너무 감동이야. 집사분 적게 일하고 많이 보세요. 한 달이 지난 지금 뽀순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집사 경현 씨에게 뽀순 씨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뽀순 씨는 떠돌이 스트릿 시절의 누더기한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러블리 그 잡채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와, 예쁘다. 뽀순이는 지금 거의 원래 살던 강아지처럼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애기랑도 잘 지내고 이제 원래 있던 리트리버 뽀끼랑도 잘 지내고 집사 경현 씨의 가족들과도 잘 지내고 심지어 이 집의 견민인 리트리버 뽀끼 씨와도 왕짱친이 되었다는 견민 뽀순 씨. 나는 동생이 생겨서 너무 좋아. 혀. 병원은 가서 일단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다 받고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이제 심장만 조금 크다고 이렇게 진단받고 근데 이빨 상태랑 이런 거 다 보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좀 추정 나이가 한 7살 정도 돼 보인다고. 저도 되게 진짜 어린 줄 알았는데 7살로 추정된다는 견민 뽀순 씬 2살인 레트리버 견민 뽀끼 씨보다 무려 5살 많은 누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철이 없었죠. 제가 동생이 생겼다고 말한 게 좋게 짖을 때 잘하자 동생아. 그저 웃지요. 매일 집사 경현 씨와 산책 데이트는 기본. 우순아. 견민 운동장에서 신나게 놀면서 누구보다 행복한 견생을 보내고 있다는 견민 뽀순 씨. 아이고 다행이다. 잘 됐구나. 잘 됐어. 아주 잘 됐어. 냥냥 내가 집사 하나는 잘 골랐잖아. 집사야, 나 귀엽게 봐주고 예쁘게 봐줘서 고마워. 우리 행복하자. 낚시터 스트릿에서 고생 많았던 견민 뽀순 씨. 앞으로는 집사와 함께 행복한 개껌길만 걷길 바랍니다. 이상 핑미개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최근 동물과 사람 사이 때 아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손스키 개미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이곳은 서해의 최북단 백령도 동쪽 해상. 바위 위에 떼를 지어 있는 커다란 동민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동민이라고라. 그냥 돌 같은데요. 똥 같기도 하고. 선 넘네. 얼핏 보면 돌 같기도 하고 똥 같기도 한 이 동민의 정체는 바로 이곳에 터를 잡고 사는 점박이 물범들이었는데요. 아이, 나는 점박이 물범. 매일 유유자적 수영을 하다가 바위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는 등 현재 약 300마리의 물범이 바다와 바위를 오가며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물범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어떤 씨? 까나리 그물 속에 들어가서 먹고 나와요. 먼저 떠진 건데. 까나리, 쥐노래미, 조피볼락 등 다양한 어종이 풍부한 섬 백령도. 때문에 이곳에선 많은 사람들이 어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범들이 잡힌 고기를 훔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먹으라고 밥상을 매일 차려놓더라고요. 먹기 편하라고 그물에 꽁꽁 가둬놨더니까. 누구보다 해맑은 모습으로 잡힌 고기를 쏙쏙 빼먹는 것도 모자라 통발이나 그물을 찢어놓는 통에 어민들의 고통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데요. 꼭 잘 먹었습니다.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사람들과 물범 사이 까나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백령도.
어떻게 된 일인지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어민 대표로 나오신 장세광 선장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물을 찢어놓거나 아니면 그물 속에 있는 그 생선을 씹어놓고 못 쓰게. 이 까나리가 얇으니까 조금만 찢어져도 그냥 샌다고. 그걸 다시 꼬매야 돼, 바느질을 해서. 완전 짜증나는 거지. 아니,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으면 미리 말을 해주시던가. 오, 점순 누님 좀 센데? 사냥하러 물속에 들어가 보면 물고기는 없고 한쪽에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세상에 그걸 지나칠 물범이 어디 있습니까? 얼굴을 들이밀고 막 이게 쑤셔놓으니까 그게 통발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속상하셨겠네. 통발 높이를 좀 낮춘다거나 얼굴을 못 들이밀게 이렇게 좀 막고 철사로 일을 만드는 거야. 사람을 아주 귀찮게 하는 거지. 네? 그건 모르시는 말씀. 귀찮은 걸로 치면 우리가 사냥하는 게 훨씬 귀찮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백령도라는 곳이 저희가 예전부터 찜꽁에서 살던 곳인데 먼저 선 넘은 건 그쪽들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네, 양쪽의 입장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들을 들어보니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어민과 동민 양쪽 다 백령도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 입장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물범과 어민들 사이 원만한 합의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백령도의 바다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지구 자체가 우리 인간만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공간에 다양한 종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조화롭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물범들과 사람들 사이 분쟁만 있던 건 아닙니다. 물범들이 쉬는 휴식 공간이 좁다 보니까 안타깝게 여긴 어민들도 계시고 하셔서 백령도에 물범 인공쉼터도 들어서게 됐고요. 아살 닿지 말라고! 뱃살이나 치우고 얘기해. 과거 좁은 바위 위에서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물범들을 보고 2019년 이곳 주민들은 물범들이 더 넓은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이편한 인공쉼터까지 마련해 줬었다는데요. 허허, 언젠가부터 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백령도 시민분들이 만들어주신 거군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걔네들. 눈동그라가지도 깜빡거리는 게요. 걔네들도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 얄밉고 그런 건 없어요? 아, 없어요. 귀엽지도 않고요. 자꾸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쟤네들이 언젠가는 떠난다니까. 그냥 놔둬야지. 맞아, 맞아. 옳소! 물범들은 이달 말쯤 출산을 위해 이곳 백령도를 잠시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봄 다시 만날 땐 어민들과 물범들이 더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손스키 기자였습니다. 고마워. 여기저기 울긋불긋 단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요즘 설악산과 지리산 등 전국의 주요 명산들도 이번 주말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아침 최저 기온은 7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8에서 21도로 큰 일교차만 빼면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니 다들 아네스 단단히 챙겨서 선선한 가을 날씨를 즐기며 산책들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본디 산지의 날씨란 육상보다 기온이 낮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은 법. 가을 산행 계획 중인 견민들 있다면 그때그때 일기예보 잘 체킷체킷 해보셔서 집사와 안전한 산행 즐기시길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려 이제는 입이 아픈지만 날씨는 저보다 당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단 점 잊지 않길 바라면서 이상 겁대기 기자였습니다. 별별 소식을 전해주는 게시판 보시면서 오늘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애동이들 고맙습니다. 이 얼굴을 유심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드력 서원상가 인근에서 실종된 덕배의 행방을 알고 계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회색 털에 노란 눈을 가졌으며 오른팔에는 흰 테이프를 감고 있습니다. 이번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실종되었으며 덕배를 발견 시 잡으려 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엔질룸에 실려 타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어 전국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덕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 아래 번호로 영상 사진 제보 혹은 전화 부탁드립니다.